오나미 깜찍 개그우먼 박생입니다. 여기는요 네. 시흥 개꿀 생태공원입니다. 네. 여기서 캠핑을 한다니 이런 좋은 소식이 지금 흥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네. 바로 가시죠. 따라오 시흥 같이 가시흥 가시죠. 여기 빨리 가 빨리 가. 네. 어머 우리가 자리 먼저 줬다. 어머 자연이 너무 좋다. 어머 어머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얘가 그 유명한 해로랑 토로. 안녕. 우리는 시흥시 캐릭터 해로. 난 토로야. 시흥에 온 걸 너무너무 환영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시흥에 대해 알려줄 캠핑 친구를 초대했어. 자연에서 쉬면서 시흥에 대해서도 많이 많이 알아갔으면 해.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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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친구도 한번 불러볼까? 캠핑 친구들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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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랜이에요. 안녕. 캠핑 친구로 오셨으니까 재밌게 또 놀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우와! 아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시죠? 괜찮습니까? 네. 화이팅! 된다! 오! 오!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는 건 없다! 아주 어려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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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벌칙은 또 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 어떤 벌칙이냐면 이제 오나미 씨가 하시는 거를 네네네네. 선생님께서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데 아~ 여러분 시흥 안 온다고? 하지몽! 하지몽! 저 모션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애기한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애기한테 범준아 시흥 안 온다고? 하지몽! 하지몽! 아 너무 잘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대요. 뭘 준비했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혹시? 어 배고픈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손수 어젯밤에 준비한 과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젠가 잘하시는 건 알고 저희 과 이름 혹시 아세요? 교육과 마을 교육과? 땡 시흥 교육 자치 자치? 자치? 언니 자치하잖아. 나 자치하지. 어 과 과 아~ 오 시흥 교육 자치과. 전화가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 분께서 네. 어 근데 어디에 있는 치과예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여기 시흥시청에 치과 아닌데. 그때 아, 아닌데. 여기 치과라고 쓰여있는데. 교육자 치과? 치과. 이러면서. 아, 교육자가 하는 치과인 줄 아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 시흥교육자치과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네. 교육자치과가 네, 네. 어떤 일을 하는 부서냐면 시흥교육지원청 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관내 학교가 함께 협업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시흥시청의 부서입니다. 저는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걸 담당하고 있어요. 학교랑 마을이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그 안에 있는 뭐 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언제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생소하시죠? 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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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생소해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쌀의 여행이라고 있어요. 5학년 학생들이 네. 연간 12차 시에 네. 교육 과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교사님이 그 마을의 주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머, 네. 오, 너무 감사하다. 네. 진짜 다 함께 하는 거다, 그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물고기 같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무늘보 같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은 금붕어 같은 아이한테 나무 오르기만을 평가하지 않았나? 내 옷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공방에서 옷을 만드는 걸 알려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 참여하는 고등학생 학생이 내가 사는 마을 안에서 공방에서 옷 만들기를 배웠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예 반짝이는 눈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마을에서 하는 이런 교육도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텃밭을 가꿨거든요. 아, 텃밭! 네. 수확물을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팔자. 팔자. 오. 누구한테 팔 거야? 내 친구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팔자. 오. 근데 비닐봉다리에 담고 뭐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친환경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또 고민하고. 우와. 예, 의도하지 않은 방향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다, 그지? 이 수익금으로 뭘 하지? 시흥의 옥구공원이라고 위안부 할머니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예. 기부하자. 기부하자. 마음도 너무 예뻐. 예, 기부를 했죠.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으로 이사 와야겠네. 그러니까요. 와, 너무 감사하다. 나 갑자기 진짜 울컥. 아,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을 혁신교육지구의 성지라고 불리웁니다. 다른 예, 지자체랑 교육지원청에서 네. 배우로들 오세요. 이런 교육을 받아서 더 앞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게 시흥. 아주 시흥. 네. 시흥. 시흥의 청소년들이 네. 지역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서 마을, 지역의 변화를 꿈꾸게 하다. 이것을 우리는 시흥교육하다. 하다. 예. 시흥은 시흥교육합니다.